성전 언약으로 본 창조와 구원 이야기 창세기 1, 2, 3장 강의 세 번째 강 실상과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실상과 모형이라는 이 제목으로 나눌 때 하늘의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모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열면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천지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이 생이 전부가 아니고 내 생이 있다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한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용도가 다하면 폐기될 것입니다. 세상이 유한한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심판이란 갈라짐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짐의 심판을 이 생에서의 삶을 가지고 내 생을 결정하신다고 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생명책과 다른 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과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영생으로 나아가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영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표로 한번 보시면 심판이란 갈라짐이고 심판의 결정은 이생에서의 삶으로 내 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판의 기준은 생명책과 다른 행위책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영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이생에서 어린 양의 운명에 동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고 다른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사단의 운명에 동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갔냐라는 삶이 그 사람의 속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생에서의 삶이 정말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생을 전반전이라고 하면 내 생은 후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반전의 내 생의 인생은 전반전인 이생의 인생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삶은 내 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생의 삶을 대충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이생의 삶이 끝이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생에서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 후에 일어날 심판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중요치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중요성을 모르니까 내 생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죽음 후에 일어날 심판을 관념으로 여기니까 입술로는 천국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이 세상의 가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상과 모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감지할 수 없을 뿐이지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고 실제하시듯이 하나님 나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상으로서 원본이고 보이는 이 세상은 모형으로서 복사본인 것입니다. 실상은 진짜이고 모형은 가짜입니다. 실상이 원본이고 모형은 복사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원본의 인생이 있고 복사본의 인생이 있습니다. 원본의 인생은 하늘나라 인생이고 복사본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하고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유한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긴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되게 긴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길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면 아주 귀한 걸 얻어가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린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는 소경이었습니다. 감지할 수 없을 뿐더러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난 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이 떠진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지혜로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좋은 데 갔겠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투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산자들이 그러한 말에 위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자신도 타자의 죽음 앞에서 산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립서비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서로가 내 생에 대하여 믿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낫다,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생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생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그건 죽어봐야 알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이란 이 생에서 내 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이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전반전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내 생이라는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후반전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100년이라는 유한한 이 생에 성공된 삶보다 영원이라는 내 생에 성공된 삶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영원한 내 생에서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100년이라는 이 생에서 망한 인생을 산다고 하여도 영원한 내 생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색 옷이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는 왕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의 집 문 앞에는 헌대를 앉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했지만 그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인생을 사는 것도 억울한데 설상가상으로 온몸이 병들어 피부가 짓눌러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었습니다. 이건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부자와 거지는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둘 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정반대의 삶이 나타납니다.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안식하였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생의 전반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의 후반전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전반전 인생은 망한 인생이었는데 후반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네,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 지옥에 가서야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이를 떼내준 후에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하나님에게 청을 합니다. 저 아래 세상에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도 자기처럼 죽음 이후의 내 생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내 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어서 그들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가지 않아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형제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고 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믿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은 이 생에서 내 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생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는 자를 일컬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탄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이 아버지 재산을 몽땅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형이 아버지의 유업을 혼자 다 차지하고는 자기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니까 뿔이 났겠죠. 예수님이 자기 형에게 가서 율법에 근거한 대로 동생에게 유업을 좀 나누어 주라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너희들 재산을 분배해주는 재판관으로 온 줄 아느냐? 내가 온 곳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런의 단절 말씀을 딱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비유로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착실하게 부를 축적하면서 살았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 창고를 늘리고 살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추가로 보너스도 나오고 주식도 잘 되고 해서 돈을 쌓을 곳이 없어서 계좌도 더 열고 집도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 잔고 쌓아가는 재미로 산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 있어 삶의 의미는 재산이 쌓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내 생에 가지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재물로는 내 생을 살 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재물을 모은 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고 이 생에서 내 생을 준비하지 않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자들은 죽음 이후 내 생에서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이해하면 이 땅에서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비유의 교훈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고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면 이 세상에서 내 생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1라운드이고 천국에서의 내 생은 2라운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2라운드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 정답을 알아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 생에서 내 생을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하늘에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선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전 언약과 두 태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창세전 언약은 시나리오와 같고 천지창조는 그 내용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태초가 먼저이고 역사의 문을 여는 태초가 나중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원본이고 역사는 복사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왔다고 증거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가 원본이고 보이는 나라는 복사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원본이고 보이는 이 세상은 복사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은 생명이고 육은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생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벌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육보다 영이 훨씬 중요한 것이 됩니다. 육에 속한 일들은 중요치 않고 영에 속한 일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에 속한 일과 육에 속한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처럼 육에 속한 일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에 속한 일을 쫓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창세전 언약은 태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쇼킹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던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이 역사 세계에 국한된 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이라는 태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태초의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으로 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감추어 두셨던 것을 이 세대에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모든 비밀이 그 종들을 통하여서 다 증거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를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창세전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창세전 언약이 역사의 시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펼쳐지고 내용이 더욱더 구체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잎사귀와 줄기로 자라고 그 다음에는 작은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열매가 자라서 추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씨에서 충실한 과실이 되기까지 점진적인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도 역사의 시간표에 따라서 점진적이고 심층적으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은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표피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교훈적으로 이해하던 것들이 이제는 그 속사를 다 드러내고 영적 생명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들은 과거에 증거되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은 같지만 의미와 깊이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일지라도 이 시대는 과거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이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늘이란 피조 바깥 세계를 말합니다. 어느 세계요? 피조 바깥 세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녀온 셋째 하늘이 바로 피조 바깥 세계이며 일명 삼층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세 가지 하늘에 대하여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공중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나라로 보십시오.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째 나라도 있고 둘째 나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표를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이고 허상의 나라를 뜻합니다. 둘째 나라는 천년왕국을 뜻하고 모형의 나라를 뜻하고 셋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실상을 뜻합니다. 첫째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하고 둘째 나라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몰고 오는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셋째 나라는 천년 왕국이 끝나면 휘조 바깥에 있는 태초에 보이지 않는 원본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3층 천은 신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바깥에 셋째 나라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또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천지창조의 영적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창세전이라는 태초의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된 일들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태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태초가 있다면 창조도 두 창조가 있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두 태초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태초와 세상 나라라는 태초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이고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은 하늘 위 세계도 창조하셨고 아래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보좌나 주관이나 정사나 권세는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 나라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떠가는 비행기라고 하면 보이는 이 세상 나라는 비행기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이러면 그림자는 실물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그림자 같은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물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만물은 만물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예수가 바로 너의 주인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신의 산 위와 같은 곳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중간에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산 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가 그 신의 산 위를 보았습니다.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해 주었습니다. 산 위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산 아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산 아래 세상 나라는 산 위 하나님 나라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산이 나라도 창조하시고
산 아래 나라도 창조하셨습니다. 산이 나라는 신적 존재들이 살아가는 나라이고 산 아래 나라는 육적 존재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나라에서 오신 분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태초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사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도 자기처럼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자기와 같은 교제를 나누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안에서 경험케 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교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로 영적 존재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천사들은 영적 피조물로서 신적 존재들인 것입니다. 신적 존재이지 신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비물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적 존재를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는 신을 수종드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의 반대말이 육입니다. 육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영적 존재라고 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를 육적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막을 덧입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육신의 몸은 땅에 반납하고 하늘의 몸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몸이 바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를 일컬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 땅의 몸은 흙으로 났지만 하늘의 몸은 성령으로 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하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몸으로 났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뭐냐? 육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일컬어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을 부리고 천사들로부터 수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천사들로부터 수종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장차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천사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있지만 장차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창조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한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예수님과 동등한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로부터 수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존재가 이러함에도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안다고 하여도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강아지 마냥 땅의 코를 박고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잊은 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자인지 알게 하시고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도록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창조 이야기는 경천동지할 이야기이면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엄청난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원본이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바깥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영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피조물을 육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피조물은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영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물이란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에게 수종을 드는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이 살아가는 곳을 일컬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었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 문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일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연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제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임이요.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28장은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에 두로 왕으로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두로 왕으로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로 왕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 왕이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두로 왕이 무슨 짓을 하였는가 하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신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 자리를 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 왕에게 너는 신이 아니오 사람이오 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6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행세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이고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시대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짓거리들인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냐? 하나님인 척 행세하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라고 합니다.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한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마귀는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종하는 자들은 마귀를 신처럼 따른 것입니다. 쉬운 예로 이단 집단을 한번 보십시오. 교주는 신처럼 행세하고 추종하는 자들은 교주를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신이 아니고 신적 존재입니다. 신과 신적 존재는 엄연히 다릅니다. 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신적 존재는 영적 피조물을 말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수종 들기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천사, 마귀, 인간은 모두 같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천사와 인간이 다른 것은 천사와 마귀는 영물로서 하늘나라 피조물이고 인간은 육으로서 세상나라 피조물인 것입니다. 천사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의 피조물이고 인간은 육적 존재로서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죄가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귀나 아담이나 둘 다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 자리를 탐하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천사가 하나님 행세를 하였고 세상 나라에서는 아담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인 채 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채 하다가 쫓겨났듯이 인간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인 채 하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천사의 타락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가 하나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라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역사 세계에서 뱀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미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천사의 타락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 타락이 원형이고 세상의 인간들 타락은 복사본인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살던 동네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동네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마귀와 그를 따르던 자들을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에 던져버렸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난 곳을 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천사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수종드는 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 일부가 반역하였는데 이를 마귀와 그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악한 천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천사가 두 부류가 있는 셈이 됩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이놈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 보좌를 베풀고자 하여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 그림을 아담이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그려보십시오. 아담이 동산에 거하였고 하나님은 에덴에 거하셨습니다. 에덴에서 물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라는 말은 위치적으로 에덴이 동산 위에 있음이 됩니다. 이 모습을 에스겔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보면 계명성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 보좌를 베풀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면 타락한 천사 계명성 마귀는 동산에 거하였고 하나님은 에덴에 거하심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쫓아냅니다.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후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것과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마귀가 하나님 동산인 에덴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과 세상 나라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마귀가 쫓겨난 땅을 일컬어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 아담이 살아가는 이 땅이 지옥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죄라고 합니다. 죄란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한 것은 찬송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악기를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아멘. 천사를 위하여 악기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천사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기는 찬양을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천사의 사명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찬양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자기가 찬송받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자기가 찬송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은 이 세상 속에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마귀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부터 찬송을 받았듯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부터 찬송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이들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도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누가 이단의 교주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서 교인들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부와 사치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놈들을 잡아서 유황 불못에 던져넣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마귀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도 있었고 마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 안에는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고 지금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에스겔 28장의 에덴 동산을 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상의 에덴 동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마귀를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땅의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세상 나라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땅을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뱀과 함께 아담을 저주받은 땅으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역으로 추적해서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 나라 에덴 동산에서도 그대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을 타락해 하였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인간을 타락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원본이고 보이는 이 세상 나라는 복사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원본 나라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동산 밖 땅이라는 음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는 선한 천사들이 살고 있고 동산 밖과 땅에는 죄로 인하여 쫓겨난 악한 천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이 세상 나라에서도 펼쳐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과 범죄한 아담과 뱀이 쫓겨나 사는 저주받은 땅 동산 바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원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마귀가 천사들을 타락케 하는 일입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가 동산 바깥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선한 천사는 에덴에 살고 악한 천사는 땅에 삽니다. 이와 똑같이 복사본 세상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을 보면 마귀가 인간을 타락케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뱀이 꼬드겨서 동산 바깥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림이 아주 똑같죠. 하늘의 일을 땅에서 복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을 이 세상에서 펼쳐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가지고 하늘에서의 일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을 이 세상 나라로 쫓아내셨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마귀가 쫓겨난 음부이고 흑암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된 땅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음부와 같이 흑암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세상에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창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이 세상 에덴 동산에서 재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을 타락케 하여서 둘 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살아가는 땅을 저주하였는데 그 땅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땅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타락 사건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시나리오가 바로 창세전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창세전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은 원래 천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하는 일을 이제 성도들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은 찬송받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은 마귀의 반역으로 빈자리가 된 찬양의 자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창세전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데 찬양을 천사들이 반역하여 쫓겨나서 찬양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케 하려는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에서 11절과 5장 11에서 14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는데 24장로들이 면류관에 벗어서 하나님 보좌에 던지고는 세세토록 찬송을 하면서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과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자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곳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토로 다시 보시면 구원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즉 찬송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구약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송하였고, 신약의 교회는 구원받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24장로들이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에 던지면서 세세토록 찬송하며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는 출애굽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장로는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우리 모두 24장로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모습을 이 땅의 복사본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춤추며 찬양하였듯이 찬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흔히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장차 하늘나라에서 해야 하는 일을 역사 속에서 미리 경험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천국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이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그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출애굽한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죽은 자는 찬송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산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봉사와 헌신이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나면 산자이고, 이러한 일들이 즐겁지 않다면 병든 자이거나 죽은 자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아래서는 억지로 하였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억지가 없습니다. 자발적이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믿는 척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연기하는 것이지만 믿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교회의 재산에 바친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자 연기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으로 하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는 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창조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성도의 신앙도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창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세전 언약입니다. 창세전 언약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언약이 먼저이고 창조가 나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창세전 언약을 풀어가는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서 풀어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지란 하늘과 땅입니다. 이는 하늘의 일을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하고서는 2절에 하늘은 사라지고 땅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찬양을 맡은 천사들이 반란으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천사들이 쫓겨난 땅을 음부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이 세상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지옥이 이 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나라 지옥은 원본이고 이 세상 지옥은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나타난 땅의 모습이 지옥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된 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쉬운 말로 천국과 지옥은 짝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고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내려면 먼저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된 땅의 모습이 흑암인 지옥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곧 죄 아래 가두어진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옥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면 모형의 나라에서 실상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무지하다고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땅의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의 구속사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말하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땅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모습이 바로 흑암 중에 있는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흑암 속에서 빛을 불러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모습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오신 것입니다. 무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흑암이라고 합니다. 흑암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 땅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땅에서 하늘로 빼내심을 입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지창조 속에서는 흑암 속에서 빛을 불러내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불러낸 빛을 의인화하면 빛의 아들들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죽음의 세상입니다. 죄로 죽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어 구원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창조 사역을 보시면 갈라내는 창조와 채우는 창조, 안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역과 같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사역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자기 백성들을 하늘로 빼내어 천년왕국에서 안식하는 사역과 같습니다. 이를 또한 구원의 삼시제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당하는 구원은 단번에 이미 끝난 구원을 뜻하고 예수님이 성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구원은 현재에 이루어지는 구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그의 나라인 천년왕국으로 옮기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완성된 구원은 장차 이루어질 구원과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구약 이스라엘의 세 가지 구속사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첫 번째 구속사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어진 과거 구원을 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갔던 구원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가는 현재 구원과 같습니다.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국을 건설하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며 이루어질 미래의 구원과 같습니다. 이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에스겔 28장에서 보았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비워진 찬양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성도들로 하여금 빈자리가 채워져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형이 실상 안에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실상과 모형의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모형에서 실상으로 옮겨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모형 속에서 실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난 몸은 허상이고 성령으로 난 몸이 실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알고 몸의 구속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몸을 벗고 하늘의 몸을 덧입는 것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삼층천에 있는 바울이 실상이고 세상에 있는 바울은 모형인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이 땅의 모형인 육신의 몸을 벗고 하늘에 있는 실상의 신령한 몸을 입고자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중간중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상과 모형을 알아야 합니다. 모형에서 실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땅의 것이 무너진다고 하여서 너무 낙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이 무너질 때 하늘의 실상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는 일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실상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망하지 말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허상이라는 현실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허상 속에서 실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상 속에서 허상으로 살다가 죽어야 될 저희들에게 숨겨져 있던 실상의 이야기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실상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